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바쁘신 일과 중에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과 항상 바른 정론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함에도 여주시의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 밤낮을 잇고 고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시민 행복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의 결과를 통해 여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며 지역 발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하동 재래시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본의원이 하동 재래시장 현장의 실태조사를 해보니 안전상태가 너무나도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1층이 94동, 2층도 94동, 총 188개 동에서 2층에서만 해도 400여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80개 동마다 가스통과 기름보일러에 쓸 기름통이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살기에는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층에는 주로 극빈자 영세민과 외국인 근로자와 술 많이 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맥시 ENC하고 재판까지 당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건물이 워낙 낡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 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137개의 가스통이 줄비하게 있고 집집마다 방문 앞에는 기름통이 놓여 있으며 건물은 옥상에서부터 누수되어 거미줄처럼 꼬여있는 전기선이 아무때고 누전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을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AP시동에서 시동은 옥상에서 온갖 폐품이 많이 쌓여 어린이나 학생들이 올라가 불장난이라도 할 경우 예기치 않은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시동에 내려오는 옥상 계단은 허공으로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발을 헛디딜 경우 2층에서 아래층으로 추락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작은 가스레인지를 방에서 사용하고 있어 부탄가스가 폭발할 위험도 크고 기름이 비싸 시설이 낡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전기요를 쓰고 있는데 과열되면 화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날이면 예지 상인들이 들어와 도로를 완전 점령하며 각종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일 장날 재래시장에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하동 재래시장 부근에 기름통과 가스통이 폭발해 하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이 아픔이 아물기 전에 여수 수산시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 또다시 재난이 반복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가 불에 타 시장이 전소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재래시장의 화재로 인해 막대한 시민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은 사람이 시장 안에서 잠을 자는 분들이 없었기에 그나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불이 왜 났습니까?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하동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2층에 주민 400여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화재 시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안전준비와 소방시설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너무 방심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하동 재래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한번 하동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동 재래시장을 둘러보신 후 시장님이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맞는지 아니면 헛구호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시급한 안전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집집마다 있는 가스통과 기름통을 제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옥상에 방수 지붕을 해주셔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 초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동 옥상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고 추락할 수 있는 계단, 위험한 곳을 신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장날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복지, 편리한 현대화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민이 행복한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니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하동 재래시장 재난 예방 조치 및 건축물 보수에 대한 여주시의 추진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 시설과 문화관광 육성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응모하여 반드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시장님의 큰 관심과 의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하동 상인회가 자활,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시켜 2018년 공모사업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준설토 판매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2014년 12월 5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남한강 사업소장이 써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었고 본의원이 또다시 보충 질문을 하자 시장님은 답변을 하지 못해 남한강 사업소장이 앞에 나와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공직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답변이 한국일보 2015년 4월 13일자 14면에 보도되었고 기사를 보면 시장님의 답변이 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했고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비위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나 위증이 아닌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남한강에서 생산한 준설토는 총 몇 세제곱미터이고 이미 매각 완료한 남한강 준설토 판매량은 몇 세제곱미터이며 각종 비용을 제외한 현재 여주시의 순이익은 얼마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여주시가 골재업자로부터 몇 년째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총 7건의 소송 중 이미 종결된 3건과 현재 소송 중인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이미 종결된 3건과 현재 소송 중인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소송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설토 적주장마다 적게는 10만 세제곱미터 많게는 20만 내지 30만 세제곱미터의 할증량이 있다는 말이 일부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19개 적지장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할증량으로 인해 여주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지장 물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가 지정하는 가정지구 준설토 총 물량은
318만 5049 세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지구 적치장에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준설토 할증량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판매 실적과 잔여 물량은 얼마이며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가정지구 골재 판매로 인한 여주시의 순이익은 얼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2010년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대 계약을 하면서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정했습니다. 수백 필지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곱미터당 얼마에 임대했는지 또 매년 적치장 임대료로 수십억 원씩 엄청난 예산이 지급되는데 남은 준설토를 조기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전국에서 준설토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라고 하며 여주시 준설토 구입을 위해 많은 업자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여주시가 특정 업체와 남한강 준설토 수의 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여주시장이 특정 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입니다. 특정 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줄 수 있는 수의 계약은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는 만큼 여주시는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수의 계약을 한다면 어느 단체와 어느 지역 준설토를 왜 수의 계약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면 본 의원은 수의 계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일보 신문에 준설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주시 4대강 준설토 적치장 엉터리 계약 혈세 낭비. 2015년도 4월 1일 12면에 여주시 4대강 모래 헐감 매각 특혜 의혹. 2015년 4월 13일 14면에는 더 수상해졌다. 여주시 모래 헐감 매각 의혹. 이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4월 10일자 신문에는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 준설토 매각 과정에서 비위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고 검찰은 여주시에서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여주시는 당시 감사원에서 준설토 헐감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지 검찰에 모래 헐감 매각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지 있다면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결과와 검찰에서 수사 착수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내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달산 등산로 체육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장암 1위에 위치한 소달산은 급경사가 없는 완만한 지형으로 큰 안반산을 이루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소달산은 많은 소나무가 자연 생태계를 이루며 6,7부 능선에는 자연 그대로의 운동장 크기만한 평지가 있고 인근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운동 후 갈증 해소에 적당하며 7,8부 능선에 이르면 집채만한 거북 모형의 바위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형상은 가히 절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에 다가서면 고려 초 소달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 흥왕사가 여주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흥왕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함께 바라보는 풍광이 천하일경이요 여주에 숨겨진 보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소달산 등산 코스는 송암사 입구에서 정상을 지나 중암리 방향으로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송암사 입구에서 정상을 지나 신라 컨트리클럽과 모수원 방향으로 하는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전국에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송암사에서 정상까지 개방하게 되면 흥왕사의 천년 고찰을 순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산로가 꼭 조성되기를 소원하는 북내 지역 주민과 이장님들을 비롯한 장암리 주민들과 함께 본의원과 이양진 의원님, 원욱희 도의원님과 지난 3월 29일 등산로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북내 이장님들과 주민분들은 이 소달산에 꼭 등산로길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달산을 등산로로 개방한다면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지역 경제의 변화가 따를 것이고 주민들은 활성화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소득 증가는 물론이요 주민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암사에서 등산로 출발점을 두고자 함에 있어 현재 송암사에는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1320제곱미터가 확보되어 있고 또한 장암리 산 21번지 토지 소유주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을 얻은 상태에 있어 등산로 입구 조성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소달산 등산로를 만들면 전철 타고 예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철역에서 여주 관광 투어버스로 소달산 등산로까지 연계시켜서 명소 등산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암일이 주민분들은 현재까지 오지인 관계로 문화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소달산 등산로가 조성된다면 주민 모두는 일상에서 신바람 나는 생활을 기반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한 일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주민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내 면민분들이 소원하는 소달산 등산로 조성을 위한 여주시의 검토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 운영 현황과 대책 그리고 강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천 지역은 남한강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천혜의 강천섬과 아름다운 강천보 그리고 남한강 문화를 간직한 한강문학관이 위치해 있고 강 속에서 숲을 헤쳐나가는 자전거 길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주의 명품 관광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이러한 자연 관광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강천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여주시의 관리 부실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관리 탓에 현재는 활동이 완전히 중지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사무장이 현재 1년째 공석이며 영업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들여 지은 휴센터는 몇 달째 닫혀 있으며 자전거 임대 사업이며 캠핑장 사업 역시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권역 농촌개발사업 운영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천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천섬은 남한강변에 몇 안 되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이 방문하며 수백 개의 텐트가 펼쳐지는 캠퍼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명소입니다. 여주시는 폭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여 구람리 마을 회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여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방문객으로 마을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수익적 수혜를 받아야 할 마을 주민들에게는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없습니다. 구람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구람리에서는 구멍가게 하나 없어 관광객과 차량만이 많이 돌아다니고 쓰레기만 늘어날 뿐 주민이 얻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변 마을과 강천면 농업인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몰려와도 팔 물건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기반 시설이 있으면 좋은 판매 시설에 따라와야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들이 합심하여 강천섬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공방,
및 카페를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방문객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지역민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여주시의 적절한 행정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국적 취득 지원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다문화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652명이며 이 중 296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내국인으로 분류되지만 357명은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으로 분류된 이들이 매 1년마다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여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여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면 여주시의 인구 증가 성과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결혼하여 여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국적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90명, 한국계 중국인이 173명, 대만 20명, 일본 42명, 몽골 15명, 베트남이 179명, 태국이 7명, 필리핀이 72명, 캄보디아가 22명, 기타 33명입니다. 총 653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은 중국이 33명, 한국계 중국이 119명, 대만이 12명, 몽골이 7명, 베트남이 63명, 필리핀 38명, 캄보디아 10명, 기타 14명으로 296명만이 국적을 취득하였고 357명이 외국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이주하는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남성분들도 이주 여성과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연우로 인해 친정 한번 가는 것이 너무 힘든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난 김춘석 시장님 때부터 다문화 이주 여성을 상대로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6가구, 2014년에 6가구, 2015년에 5가구, 2016년에 4가구, 지금까지 다녀왔으며 2017년도에는 4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신세계 사이먼에서 이 사업에 동참, 후원금을 통해 15가구가 다녀오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40가구가 여주시와 신세계 사이먼의 후원을 통해 친정을 다녀오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크나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문화 여성들에게 여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여주에 대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이주 여성들이 고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초청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또 여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체류비를 지원한다면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들이 여주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 국적 취득자의 부모를 초청하여 체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고 여주시의 관광문화 또한 각 나라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이주 여성들이 취업 문제와 연계할 수 있는 특히 시장님께서 세우신 다문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